안녕하세요. 토론토 리얼터 티메이플러스 부동산의 웬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페스티벌 콘도가 곧 분양하는 시점에 맞춰 VMC 지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출동했습니다. 예로부터 한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교통의 허브 이 역할을 하는 곳이 중심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VMC 지역은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비바나 줌라인 혹은 또 하이웨이 7과 407 그리고 400까지 많은 교통선들이 맞물려 있는 그러한 교통의 축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VMC 주변 지역을 무작정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금 센터코트에서 개발한 트렌치 시리 2 콘도 유닛에 들어와 있는데요. 2베드룸 2워시이고요.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창밖으로 페스티벌 콘도 사이트가 보이네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하이웨이 7과 4074의 사이트는 향후 VMC 지역의 다운타운과 같은 역할을 할 곳입니다. 이 허허벌판 같은 곳에 무슨 다운타운이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페스티벌 콘도는 바로 그 개발의 시작의 포문을 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2라고 할지언정 지금도 개발 초기 단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세일즈 오피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세워지는데요. 새로운 다운타운이 세워진다. 정말 많은 자본력과 또 실력 있는 그런 빌더가 필요할 텐데요. 65년 이상의 개발 경력을 갖춘 맨키스와 그리고 쿼드리얼이 만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콘도와 타운하우스, 오피스와 리테일샵, 공원, 학교,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지하철이 만나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네요. 트렌치 시리 2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봤을 때 전망입니다.
트랜지시리에서 내려와 VMC 터미널 쪽으로 걸어봤습니다. 도보 2분 거리더군요. 자, 이제는 3600 하이웨이 7인데요. 네, 400 하이웨이에서 서쪽편으로 위치한 콘도가 되겠습니다. 콘도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하이웨이 7 남쪽으로 모든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페스티벌 콘도에서도 다리 하나만 넘어오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리벌티 디벨로먼트에서 개발한 이 센트럴 콘도의 내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확실히 깨끗하고 또 모던한 느낌이 있고요. 층고가 9피트라 좀 더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확실히 다운타운의 1+10 구조보다 좀 더 스페이셔스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더 어포더블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꼭 다운타운 혹은 또 기타 지역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때 그래도 여러분의 선택은 다운타운 콘도가 되실까요? 아니면 이 반 지역의 콘도가 되실까요? 리버티 디벨로먼트에서 참 잘 지었네요. 오늘 저희 팀의 플러스는 페스티벌 콘도 세일즈 오피스에 다녀왔습니다. 네. 페이스 1에서 분양되었던 건물 두 동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두 동이 나오게 됩니다. 60층, 50층 높이라고 하고요. 전체 1200 유닛이 나오게 되는데요. 페스티벌의 세일즈 오피스 오시면 이렇게 VMC의 다운타운이 어떤 모습으로 개발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모두 맨키스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오는데요. 전체가 160에이커라고 하죠. 페스티벌 콘도의 마케팅 컴퍼니 코너스톤의 CEO 미스터 존슨 총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Okay, 동영상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콘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팀 A 플러스에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